거기 있지라오.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아, 너 경찰에 신고했네. 진짜. 아. 예,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9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야, 너 조용히 있어. 형 빨리 하고 갈란께. 봐서 확인해 볼란께. 잠깐만. 그래도 뭔 일 생기면 자들이 있을게. 자들이 도와주고 있지. 뭐야? 뭐야? 응? 응? 이게 왜 밖에 나와 있지? 이게 왜 밖에 나와 있지? 여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쭈구리, 바로 그 방입니다. 쭈구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시청자분들이 쭈구리라는 애칭을 붙여주셨죠. 아이씨야, 깜짝이야. 여러분들, 일단 1층은 패스하고, 쭈구리가 없으니까 별다른 기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그래요. 이 코리가 그때 어떤 빙의남이 이 코리가 방에 숨어 있는데 문을 부시고 들어왔던 곳이 3층이거든요. 여기는 2층, 3층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셨죠? 2층, 3층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방금 뭐. 가자, 그냥, 일단. 뭐가. 방금 뭐 소리가 들린 것 같다고. 소리가 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방금? 뭐야? 하지 말라니까? 너는 아직 아니야. 나는 지금 사람에다가 하지 말해도 누구요? 누구요? 거기 있지라.
거기 있지라. 거기 있지라. 거기요? 말해보시오. 거기 막 거기요. 거기 있지라오. 거기 있지라오. 거기 있지라오.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카메라 딴 데 비추지 마. 카메라 딴 데 비추지 마. 손모가지 날아가 본 게. 카메라 딴 데 비추지 마. 손모가지 날아가 본 게. 마이콜, 네가 가. 이쪽으로 오는 순간 이 사이로 도망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시신이들이 네가 가. 절대 딴 데 돌리지 마. 지금이 기회야. 주작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열어. 그대로 열어. 밑에 비춰. 신기한 거는 더 소름인 것은 없다라는 거야. 이게 없다라는 거야. 지금 물소리 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야. 지금 이것이 더 소름이야. 심지어 물 한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뭐 이렇게 했으면 뭐가 이런 뭔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물소리도 너 경찰에 신고했네. 신고했어 경찰에. 경찰에 신고했어.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 일한다니까. 아, 예,
진짜. 아. 예, 혼자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요, 요, 저, 뭐, 폐가라고 그래가지고. 예. 자주 나오고, 사람들 자주 오는데. 예. 이, 그래도 이게 버려진 건물이긴 하지만. 예.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예, 죄송합니다. 요쪽, 이쪽으로는 또 그 사람들 살잖아요. 아, 예,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불안감 조성하고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혼자 오셨어요? 예, 혼자 여기 차 타고 여기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요? 아, 예,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더라고. 예, 예. 저, 뭐, 저 팬이라고 해갖고 지금 온 건데. 아, 예. 간단하게 우리 신고 나왔으니까. 예. 좀 할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어디 뭐 1인 TV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프리카 방송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방송. 예. 여러분 소리 좀 잠깐만 줄일게요. 예. 예, 여러분 잠시만요. 그 잠깐만 소리 줄였으니까 다시 이게 일단은 어차피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도 일단 집에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 여러분 소리 잠깐만 줄일게요. 인사해. 야, 얘들 아니래요. 얘들 아니에요. 얘들 아니고 얘들은 조용히 보고 있었어. 미안하다. 예. 들어가지 말고 그냥 빨리 집에 가. 예,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저 몰랐어요. 경찰 뜬지 몰랐어요. 매니저님이 매체에다가 뭐 떴길래 봤어요. 중계방에서 경찰 떴다는데요 확인해보세요 라고 매니저님한테 매체시 와가지고 뭐지? 확인해봤어요. 아쉽긴 하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말하는 거야. 추다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포령님 경찰 뜬 거 애들이 중계방 채팅으로 알려줬었어요. 애들은 진짜 착한 애들이에요. 아 그래? 아이고 너희들 올 때 내가 저기 오래 기다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야 얘들아 누구 혹시 갔냐? 갔어? 혹시 누구 거기 앞에 있냐? 혹시 너희들 거기 앞에 있을까? 야 채팅 한번 쳐봐. 너희들 진짜 장난치지 말고 형이 가서 음료수 나도 사줄게. 내가 깜빡했다. 야 얘들아 너희들 아직 거기 있어봐봐. 너희들 아직 거기 있어봐봐. 아직 거기 있어. 여기 형이 많이 안 벗어났으니까 거기 있어. 형이 뭐 다른 거 해주고 싶은데 안 되고 형이 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줄게. 기다리고 있어. 지구도 들어가고 싶어서 체험하고 싶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야, 형이 먼저 갈게. 가고 나서 가라. 형 이제 지구들도 어차피 지금 이제 못 들어가는 상황이 아무렇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래서 음료수라도 하나씩 커피라도 하나씩 사주고 올게요, 여러분들. 예. 야, 그 생각을 못했네. 있었어 얘들아. 안녕하세요. 있었어. 그래 잠깐만. 그래 미안하다. 방송 봤냐? 예. 그래. 얘들아 가자. 네. 뭐 음료수라도 한 잔씩 가자. 아 괜찮아. 나도 먹고 싶은 게 가자. 너희들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사. 나 형들 어차피 먹자. 너희들 따라다니지 마. 빨리 사. 사우전드 파이브 골드 나인틴님이 별풍선 3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무거나 사. 아무거나 먹어. 나는 주식을 먹을게. 아무거나 먹어. 나는 주식을 먹을게. 3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애기들이랑 이걸로 음료수 나는 사 먹어. 주식을 먹을게. 너 아무거나 먹어. 나는 주식을 먹을게. 아 진짜 장난치지 말고 빨리 아무나 먹어도 돼 그냥. 진짜 장난치지 말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으니까 빨리 먹어. 아무거나 진짜로 비싼 거 상관없을게. 나는 주식굴. 그게 말해. 예. 그게 말해. 잠깐 시청자 얘기하고 있어. 나 이제 배터리 좀 갖고 나올게. 배터리 갖고 얘기하고 있어. 뭔 얘기든 해. 얘기하라고. 예? 얘기? 안녕하세요. 오늘 만사 님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백합니다.
노랑머리 잘생겼다. 아들 차려 느낌형. 핸드폰 통화료 5분. 야, 얼굴 잘린다 앉아봐봐. 애들 너희 다 앉아봐. 어, 다 앉아. 어, 다 나오게 앉아. 딱 나오게. 다 나왔지. 어. 자, 다 17살들이요? 예. 다 17살? 17살이면 고1이냐? 네. 나더러기 업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나더러기 업배님이 21,100신한 번째로 팬클럽이 네. 되셨습니다. 이제 받을들인지 다들 잘 생겼다롱. 네. 착하게만 커주라고? 오늘 만사인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만사능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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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마부산 누나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꼬리가 쿨피스 먹어서 아이들이 비싼 거 못 골랐네. 나는 쿨피스 좋아한단께. 왜 그래? 나는 쿨피스 원래 좋아. 나 원래 쿨피스 좋아하잖아. 방송 언제 봤냐? 저희 네. 형 방송 보고 원래 여기 찾아온 거거든요. 아 그랬어? 예. 아, 근데 아, 또 네. 만나가지고 지금. 아 그랬어? 예. 누구 어떻게 왔어 언니? 버스 타고 왔어. 버스 타고요. 진짜야? 네. 네. 막차 타고 왔어요. 여기 오기 전에도 그 계속 방송 보고 있었. 아니 어떻게 알고 여기 올 줄 알고? 예? 어떻게 아, 여기 올 줄 알고? 저희 올 줄 모르. 올 줄은 모르. 아 그래? 네. 그때 말한. 그냥 딱 보고 여기 재밌겠다 하고. 아 그래서? 사실 네. 원래 먼저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아 들어갔다 왔었어? 네 1중부터 4층까지 다 갔다 왔는데 오늘 만사능자님이 별풍선 여기서 누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뭐 못 봤냐? 오늘 만사능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애가 잘생겼네. 아 쇠 끄는 소리 소리랑 좀 그렇죠. 제가 들어갔을 때 문 다 열어놓고 나왔었는데 다 닫혀있고 들어가니까 몇 개 닫혀있는 게 있으니까 봐봐 이런 거짓말 아니란게.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뭐 하나 들어갔었는데 갔는데 없고 뭐 사람들이 뭘 내가 뭐 짰겠어? 또 알바야? 응? 가운데가 되게 어, 다리 아프면 좀 서려놨어. 앉았다 이라도 해. 이렇게 아이가 대놓고 앉겠습니까? 안 그래. 와 스파이더 개 잘생겼다. 네. 스파이더 개 잘생겼 근데 여기 샤이니 민호 닮았다 조금 느낌이 그래. 샤이니 민호 좀 느낌이 그래. 키가 좀 크네. 183cm 183? 네. 어 뭐라고? 내 새끼도 저렇게 컸으면? 엄마? 어, 다들 안 나오고 뭐야 왜 시청자가 더 올라간다? 어? 뭐 궁금해요. 어. 수통방송. 어. 왜 시청자가 더 올라가? 궁금해요. 아, 나 뒤로 좀 가라고? 어, 좀 그러네. 아, 애들이 잘생겨서? 어. 왼쪽 탤런트 윤시훈 닮았어요? 맨 왼쪽이 누구야? 예? 아, 윤시훈 닮았, 야? 양아라는 거야? 니 아니냐? 나 오른쪽. 아. 오른쪽, 왼쪽. 아, 그래. 눈치게임 1. 2, 3, 4, 5, 6. 일로 와. 야. 어. 뭐라고? 박보건 닮았다고? 갈색 티 웃을 때 옆모습 박보건 닮았다고? 능수하게 못하신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풍선 감사합니다. 저기 편의점 아저씨가 급식들이 너 있냐라고 방송 저희 아저씨도 방송 보고 계셨거든요. 아 그랬어? 예. 아저씨도 잘생기셨던데. 일곱 명 쪼르륵 앉아있으니까 너무 귀엽다고? 아 그래 그래. 보내줘라 그만. 아니 어차피 뭐, 아니 얘를 방학인데 뭘. 나도 갈 거예요. 흰모자 부릇 닮았다고? 흰모자가 누구야? 아 나 말하는 거 지금? 나 말하는 거요? 어 그래? 왼쪽 진짜 전자리야? 여기서 왼쪽이 누구야? 여기인가? 이쪽? 어 왼쪽 내 스타일이야? 또마 호야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거나 가까이 와라 큐큐큐큐큐. 어 그래 호야야 100개 고맙다. 애기들이랑 함께 17살이라잖아 고1. 야 너 그 방학 기간에 어디 안 놀러 가냐? 놀러 많이 갔다 왔어. 많이 갔다 왔어. 아 그래? 예. 어디 주로 어디로 들어가냐? 해수욕장? 오늘 만사능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캠핑장도 가고? 섬 같은 데. 아, 요즘은 같은 무쌍이 대세라지. 놀 때는 다 놀았죠. 다 그래도 다 놀러 갔다 왔는 것 같구만.
아가들 다 이쁘구만. 내 딸 사위 삼고 잡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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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염색한 머리 내 고백을 받아줘. 뭔 하트를 날리고 그래 또. 진짜 왜들 그래? 애기들이랑 함께? 애기들이라고. 어. 애들 부담스럽겠다. 아니,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애들 부담스럽지 안 그랬지? 예, 괜찮아지? 예, 편안하지? 네, 예, 재밌습니다. 잠 오냐? 아니요. 지금 3시 12분이니까 딱 3시 반까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예. 우리 심하게 하자. 예. 어차피 너희들도 좀 자고 해야 되니까. 형 이제 더 안 들어가세요, 저기? 이제 못 들어가지. 경찰이 왔다 가면 이제 못 들어가지. 다 단체로 하지 말고 한 명씩 딱 잘 기억해놔. 멘트 마지막 멘트 딱 이제 인사하고 갈 멘트. 뭐 오늘 방송이라든지 뭐 어떤 뭐 그냥 여러 가지 것들 그냥 말해 얘기해봐. 오늘 방송 형 하시는데 저희 때문에 괜히 민폐 끼친 것도 같고 형 아까 방송으로 화나신 모습도 보고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토치와 마이콜 유튜브나 아프리카 항상 응원합니다. 아 그래 그랬지. 오 자연스러웠어. 그래 이어받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깔끔해. 자 이어받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그렇지. 재밌었다. 실제로 뵈서 엄청 영광이었고. 엄청 마이콜 형 사랑해요. 마이콜 형 사랑해요. 자 이어받아.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오늘 제 인생 레전드 찍고 갑니다. 예, 네, 레전드 찍었네요. 네. 자 여러분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인사 한 번씩만 전체적으로 한번 하자.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해라. 잠깐만. 오케이 자 인사 한번 하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고 방학 잘 보내고. 네, 그래 그래 그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